홍대생에 간다면 간다 당일치기 세계의 2탄.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대생입니다. 지금 공공장소라서 크게 못 떠드니까 살짝 조용히 오프닝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일본 가서 라면만 먹고 오기 찍은 적 있죠? 오늘은 2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시청자의 신청으로 가는 겁니다. 댓글에 그런 거 적어주셔야 됩니다. 댓글 중에 필리핀 가서 망고 주스만 먹고 오면 얼마나 들까요? 이런 댓글이 있어서 제가 오늘 필리핀 가서 망고 주스를 한번 먹고 가격을 측정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가 벌써 오는 것 같네요. 제가 근데 망고 주스만 먹고 오긴 너무 아까워서 망고 주스만 먹고 올 건 아니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망고 주스만 먹고 오면 얼마 들까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기 위한 촬영이고, 저는 이제 가서 발롯이라는 그 특유의 특산물이 있으면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그것도 먹어보고, 또 필리핀에도 다이소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도 살짝 들려볼 생각입니다. 공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러 가볼까요? 비행기 멋있죠? 네 여러분, 비행기를 탔는데 아무래도 저가항공이다 보니까 제 어깨보다 의자 넓이가 좁네요. 그래도 뭐 싼 맛에 가는 거죠? 저절로 내려오도록 선반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들어가는 길인데 저 이렇게 오네요. 나 이렇게 오는 거 처음 봐요. 오, 비행기랑 도킹. 네, 필리핀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으로는 저녁 11시 30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 반인데요. 온도가 28도라도 조금 더운데 공항 안이라서 그래도 쾌적하게 에어컨을 틀어놨네요. 신기하네요. 저는 사실 오늘 공항에서 노숙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공항에서 이제 노숙을 하려고 잘 살펴보니까 저기 이제 트리가 있어요. 저 트리 사이에 이제 숨어 자면 좋을라나. 여기 딱 들어가서 여기 참 따뜻하게 대리석이라서 입 돌아가겠네요. 노숙을 하려고 했어요 벤치에서. 근데 이제 아빠랑 같이 와가지고 그러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일 싼 호텔을 찾아봤는데 3만원 4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글로 바로 한번 이동해보겠습니다. 3만원짜리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와, 최고급. 최고급 이불과 베개. 딴 거는 다 괜찮거든요. 굉장히 쾌적한데 냄새가, 그러니까 안 좋은 냄새가 아니고 굉장히 독한 향수 냄새 같은 게, 방향제 냄새 같은 게. 야, 근데 니는 왜 이렇게 크니? 야, 니는 왜 이렇게 크니? 야, 저 진짜 저거 어떻게 잡을 거야? 역시 대단합니다. 타국에서의 첫 벌레와 대면 성공적으로 이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안주를 샀는데 새우깡 500원, 프리첼 1000원, 산미구엘 이거 우리나라에 편의점 4000원 하는 거 700원. 오, 마다가스카 필리핀 버전이에요. 네 여러분,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호텔에서 나오는 길인데, 아 이제는 목적을 이루러 망고 주스를 찾으러 가야겠는데, 망고 주스는커녕 츄러스 하나 파는데도 안 보여요. 지금부터 망고 주스를 찾는 여정 자체가 약간 고역이겠네요. 나름 해외여행 분위기를 즐기면서 지금 한번 망고 주스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굉장히 큰 쇼핑몰
몰 오브 아시아라는 데가 있고 또 이제 주변에 전통 그런 시장 같은 데도 있는데 일단 몰 오브 아시아에 망고 주스가 왠지 있을 것 같아서 이 주변으로 오긴 왔는데 몰 오브 아시아 찾아보고 없으면은 전통 시장까지 가서 기필코 망고 주스를 먹겠습니다. 아이스 블랙티, 아이스 밀크티, 아이스 민트티, 영양 민트티, 베리티, 커피, 붕동. 여러분 필리핀이라고 길거리에 망고 주스가 막 널려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거의 10분째 돌아다녔는데 없어요. 망고 대신에 이거라도 먹으면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망고 철이 아이가 왜 망고가 없는데 몰 오브 아시아에서는 망고 주스 하나도 팔지 않는 걸로 판명이 났고요. 저는 일단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아빠랑 코코넛 설빙? 코코넛 빙수 이런 거 하나 먹고 시장통으로 가봐야겠네요. 이거 두 개 합쳐서 5,000원인데 진짜 코코넛 안에 그 설빙이 들어있네요. 굉장히 예쁘네요. 오! 맛은 어떤 맛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맛있는 맛은 아니고 GS25시에 지코 팔잖아요. 지코. 지코보다 조금 신선하고 달달합니다. 이제 요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너무 귀엽다 이거. 귀여워서 먹기 아깝다. 너무 만들고 필리핀 오세요. 어우.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한 입 드셔보시죠. 변PD님. 맛있다. 다시 시장으로 가서 망고 찾아야죠 이제. 야, 갑시다. 5시간 만에 드디어 망고 주스를 영접했습니다. 한국에서 이거 먹으러 한 25만원 들었죠. 25만원짜리 망고 주스 건배. 싱싱하게 방금 시장에서 딱 따온 거 딱 파가지고 바로 갈아주셨거든요. 믹서기에. 어쨌든 미션 성공. 네, 미션을 성공했는데 아직까지 비행기 시간까지 8시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구경도 좀 해보고 합시다. 어쨌든 망고 주스 성공. 이 나라 소방차 기 째지겠어요. 와, 어쨌든 지금 망고도 먹고 발로도 먹었고 슈퍼마켓도 좀 돌아다녀봤는데 그래도 아직 시간이 5시간이 남아요. 여러분 당일치기 여행이라고 뭐 이것도 못할 것 같고 저것도 못할 것 같고 했는데 사실은 관광지는 안 둘러보고 왔긴 했죠. 뭐 따가이 또 팍상암 뭐 이런 거 사실은 보고 오면 좋은데 사실은 보고 올 수는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 귀찮아서 바닷가 근처 가가지고 야경이나 다시 좀 구경이나 하러 가려고요. 와, 할 게 없어서 바다로 왔는데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쁜 거 보고 여기 방파제인데 여기 위에 올라가면 돼. 이 나라 웃긴 게 소세지에다가 마요네즈를 뿌려 먹어요. 맛은 그닥 좋진 않네. 짜요 맛이. 네,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일만 남았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휴대폰 보면서 멍 때리면서 6시간 정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현지 출발 시간은 11시 50분. 한국 도착하면 4시 반. 좀 이따 비행기 안에서 봅시다. 처음 예상이 30만원이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남았어요. 괜히 다 와서 망고 주스만 딱 먹고 간다 생각하면 15만원 선에서도 가능한 이거 진짜
어쨌든 오늘 하루 수고만 산동을 간다. 필리핀 가도 망고 주워 여기까지였습니다. 송로와 3번 1도 등이 쌀 것입니다.